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비즈 인트칼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요, 조재훈 리더님과 카트라이더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출발! 자, 여러분들도 조재훈 리더님과의 조재훈 운영자님, 카트라이더 운영자님과 대결을 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에 나왔죠,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대결이요. 이게 하루마다 매일마다 할 수 있고요. 황금돼지 상자를 또 줍니다. 루치까지도 줘요, 만원. 3일부터, 오늘 3일부터 시작했으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일까지 싹 다 만약에 미션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루치 16만원에다가 상자 3개, 5개, 6개 루치 14만원에 황금돼지 상자도 84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거 꼭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좋은 거 뜰 것 같아요. 황금돼지 상자 이것도 보니까 중간에 뭐 페인트 젤리 보석도 있고 황금돼지 상자 3개씩 계속 미션 성공 주고 캐릭터 젤리 보석도 마지막에 주고요. 그 다음에 펫도 주네요. 펫 캐릭 페인트, 펫 캐릭 페인트. 자, 그럼 먼저 1위 퀘스트 매일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3개 꼭 다 하셔가지고 아이템 꼭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입사 3개월 막내와의 대결. 예, 입사한 지 3개월 된 막내와의 대결인데 이게 뭐 진짜 3개월,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막내분께서 달리고 나서 그게 섀도우래갖고 이게 남겨져가지고 이렇게 대결을 하겠죠. 근데 왜 스타트를 못 주죠? 뭐죠? 저기요? 입사한 지 3개월 되신 우니님. 네. 후설 안 쓰는데? 신화야? 야, 신화냐? 야, 드리프트를 안 해. 와, 드리프트를 안 한다. 대박 사건. 드리프트를 안 해. 이게 진짜 입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네, 사원이실 겁니다. 와, 지린다. 드리프트를 안 해. 와, 대박 사건. 카림이네요. 네. 신입 사원분 굉장히, 네, 카림이십니다. 드리프트가 없어요. 부서도 안 써요. 네. 굉장히 쉽네요. 자, 일단은 저는 부서 쓰고 빨리 깨겠습니다. 뭐 깨는 방법은 여러분들 저희 지금 입사한지 3개월밖에 안된 신입사원분께서 지금 보면은 드리프트도 없고 부수 없기 때문에 첫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깰 수 있을 겁니다. 맞죠? 마지막에는 조재훈 리더님, 조재훈 운영자님이랑, 예, 카트를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조재훈 리더님 운영자님 카트 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신입사원분은, 예, 카트 지금 뭐 드리프트나 부스터 이런 것도 안 쓰고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자이가 그러네요. 두 번째 2단계랑 3단계는 드리프트 하면서 다 한다고. 오케이, 참고 예스. 이게 또 신규 트랙이잖아요, 여러분들. 신화테마 그 이온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온 공짜로 탈 수 있네요. 이온을 공짜로 탈 수 있습니다. 난 제일 중요한 게 그 우리 조재훈 운전자님, 조재훈 리더님이 얼마나 카트를 잘할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운영자 하신지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깼고 2단계 조윤희 파트장과의 대결 해보겠습니다. 조윤희 파트장님과 대결해볼게요. 모빌을 탔고 차는 그 코튼인가요? 네, 코튼. 뭐 이것도 쉽게 깰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네요. 저는 빠르게 깨겠습니다. 이거 뭐 지름길만 여러분들 잘 타셔도 충분히 깰 것 같아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레일마다 이게 귀찮더라도 해야 돼. 왜냐, 아이템을 주잖아요. 그쵸? 채널은 이게 빠름 아닌가요? 빠름인 것 같은데. 빠름 맞네, 빠름. 기록을 보니까 빠름 맞네요. 부서가 굉장히 많아서. 열려라 창깨. 그리고 살짝 구입하면서 하면 구석 하나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는 뚝배기를 사가면서. 근데 운영자님 뭐다 지금 오고 있는 거 맞지? 14, 13, 12, 11, 10, 9, 8, 2탄데? 6, 5, 오네요. 4, 3, 2, 1, 고린. 오, 그래도. 자, 아마 아무튼 1대1을 이기는 거네요. 예, 이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재훈 리더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해라. 루찌 만원도 줍니다. 가보겠습니다. 도전! 야, 익스프레스야. 이거 트랙은, 이 뭐였지, 그게? 이게, 이 차 이름이. 뭐였더라? 자, 익스프레스고요. 쇼익스였나? 맞지? 쇼익스 맞네요. 쇼타임 때 뭐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이벤트로 썼었죠. 쇼타 배치 타고 있고요. 야, 그래도 야, 부터 쓰고 할 건 다 하시는데요. 네. 이거 마지막 꼬린 지점에서 개 웃기다고요? 알겠습니다. 나만 확인해보자. 궁금하다 정말. 한 선의 여유를 살짝 뿌리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지름길이랑 이런 거 다 탈 것 같아. 이야, 지름길도 타. 어, 할 거 다 해요 지금. 하지만 택하니한테는 이 뿌리. 지름길을 타나요? 타나요? 어우, 지름길 탔어요. 지름길 타요. 부서 좀 못 타.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들, 운전자분들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 타이머트 가면은 한번 이렇게 달리고 완주하고 나면 섀도우가 남잖아요. 섀도우가 남는데 그런 것처럼 진짜 운전자분들이 달려서 그 섀도우를 이렇게 1대1 모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조재훈 리더님이 그냥 리더 운영자분께서 달린 겁니다, 진짜. 야, 마지막 어떻게 되길래? 아직 1분이 남았는데. 지금쯤 한 20초 정도 남아야 되거든, 원래. 꼬리는 안 하나? 마지막에. 봐봐, 아직 시간이 남았어. 꼬리는 안 한다는 건데, 이거는.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뭐 하세요? 우리 카트 유저분들 아이템 많이 받아가라고. 와, 저 지금 리더님께서 드리프트하면서 꼬리는 지점 앞에서, 예, 우리 카트 유저분들 아이템 다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시간 매너를 해주시네요. 아이, 굉장히 운영자분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쉽게 또 유저분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가야죠, 아이템. 그쵸?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 초보분들도 다 아이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갓 조재윤 팀장, 아, 그, 갓 조재윤 리더님이시네요. 예, 네,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클리어 다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다 클리어 했고. 우리 여러분들, 여기 아이템에서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6개 아이템 한번 까볼게요. 뭐가 뜨는지 궁금하시니까. 황금돼지 6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뜨죠, 여기서? 황금 추석기 풍선 3개 떴고요. 합니다. 와, 여기서 황금 기사도 뜨네. 이것도 내나 뭐 세계 수상자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오, 황금 기사가 여기서 뜨네. 대박 사건. 전자파밴드나 풍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3개씩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차나 이런 것도 뜨는 것 같습니다. 캐릭터나 선글라스 7일짜리 떴고요. 고글 핸드폰 무제도 뜬다고 여기서? 어, 대박인데 그러면? 3일치 또는 7일치 또는 무제한이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 치고. Let me hear you say, oh, oh.